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오케이, 놨다가 한 번만 더요. 오케이, 아스트라 블루 브레이크 등 외관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 역시 오늘 또 폭염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오래간만에 아스트라 블루 컬러 만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 아스트라 블루, 현재 사이드 스텝은 장착하지 않은 상태. 상부쪽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마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본 차량은 과연 어떤 작업 되어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볼 건데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아스트라 블루 컬러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과 코튼 베이지 그리고 미스티 그레이 세 가지 컬러 모두 원하는 컬러 주문 가능합니다. 기아 순정에서는 오롯이 코튼 베이지만 생산한다는 점도 알아주시고요. 아트원에서는 원하는 컬러 취향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보조 모니터가 12.5인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유튜브 노래방 영상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곡들, 금영, 태진 곡들이 유튜브 안에 있으므로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정말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보조석에서도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보조 모니터 장착을 했고요. 자, 1열 쪽은 리무진 시트를 제외하고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을 한 상태고요. 역시 시트 선택도 자유입니다. 바닥 쪽 살펴보면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매트가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 컬팅 자수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색깔의 선택 자유입니다. 자, 1열, 2열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자, 2열 보면은 결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자, 바닥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닥 쪽은 현재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커버 매트. 자,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과 이렇게 로우 브라운이 있는데 선택 역시 자유입니다. 2열 그리고 3열까지 이렇게 누티크 요트 바닥에 장착되어 있고 후석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쪽 측면 쪽도 차분히 살펴볼 건데요.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다가오는 여름철 열기, 그 다음 겨울철 한기, 햇빛 차단 효과, 그리고 차박 캠핑 시의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품목입니다. 역시 뒤쪽에 아트 포켓도 오늘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리모컨, 핸드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아트 포켓이 아트원에서 생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열어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전체적인 디자인, 실내 센터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고요.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선택은 자유. 자, 전면 쪽엔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모니터 역시 노래방 화면 비치고 있습니다. 후석 쪽에는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센터 쪽에는 순정 LED 부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고, 여름철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팰리세이드 확산형 덕후 구조, 보이지 않는 곳에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아트원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정 쪽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비교도 해볼 수도 있고요. 특히 기능, 29인치 대형 모니터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순정에는 21.5인치의 미러링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측면 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신동 신사옥에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 용인 전시장에서도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살펴봤습니다. 과연 후속 쪽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죠. 후속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후속 쪽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디자인 나름 예쁘다고 늘 강조하고 있고요. 0428-5775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후속 쪽 열어봤습니다. 상부 쪽에 늘 자랑하는 아트원 이중구제, 허니콤 블라인드에 캠핑 등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아래쪽은 현재 승차 모두 본 차량은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나 4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둘둘 그리고 3열에 2명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현재 어차피 9인승 6명 승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 다 아시겠죠. 또 6명이 승차하더라도 이렇게 더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잠금장치 인증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6인승,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후속 쪽에 승차 모드에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 생기고요.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까지 신의 한수는 바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즉, 싱킹 시트를 드러내면 이렇게 완벽한 전기장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 차량 역시 전기장치 욕심 많이 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은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와 가솔린 전용 독일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전기장치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배선 신의 손으로 완성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안전을 고려했다는 것도 강조드리고요. 전기장치는 시험 침대 시트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승차 모드에서 이제 침대 모드로 전환을 할 건데요. 본 차량 역시 롱레일에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 레버만 앞으로 당기면은 쭉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역시 넓은 수납 공간, 트렁크 공간 생기는데 여기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수백 번 했지만 역시 아직까지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특별한 AS 없었다는 거. 즉,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스위치 고집하는 이유, 10년 사용해도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펼쳤을 때는 등판과 방석이 층이 지는데 층이 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방석을 뒤로 한번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는 전체 1560 침대 시트가 형성이 됐고요. 현재 1열과 2열은 승차 모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 상태에서도 역시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침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자, 2열 시트를 당기기 전에 전기장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차량 역시 전기장치가 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온도가 33도인데 25도로 낮춰보겠습니다. 25도 세팅, 무한대, 그리고 온, 그리고 왼쪽에는 온도 센서, 그리고 오른쪽 버튼, 전원 버튼은 우리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와 연결하는 스위치, 그리고 열선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열선 역시도 본 전원 스위치를 켜야만이 들어옵니다. 더불어 USB 아울렛, C가 아울렛도 전원 스위치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 전원이 공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있는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고, 역시 키나 앞으로 가서 테일게이트를 조작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 버튼을 사용하면 캠핑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220V 입력 버튼. 자, 출력 버튼은 앞쪽에 이렇게 있고요. 반대쪽에도 역시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인버터 조절,
인버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스위치고, 전기의 입력량, 기타 여러 가지를 표시해주는 에코파워팩 디스플레이, 그리고 역시 반대쪽에도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전기 장치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상태는 현재 1열,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1560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테일게이트를 닫고 앞으로 가서 나머지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조수석 쪽에서도 이렇게 진입하면서 비춰 볼 건데요. 현재 영상 금영에 안돼 이렇게 노래방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방 쪽은 한번 틀면은 여러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실제로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가도 정말 지루하지 않는, 물론 다른 차량에서도 다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화면 1열에는 12.5인치, 그 다음에 후석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보면서 신나게 노래하면서 장거리 여행 가는 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즐겁습니다. 역시 보조석에도 12.5인치 모니터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신의 한수. 자, 후석 쪽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도 비춰보는데요. 현재 설명드린 대로 1열과 2열은 승차 모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3열은 전동 침대 시트가 1560 사이즈의 현재 침대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는 역시 2열을 앞으로 당겨주면 2열을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사정없이 당겨줍니다. 역시 반대쪽도 당겨주는데요. 반대쪽도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현재 2열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진 상태. 7인승 리무진과는 별개로 9인승은 바로 원터치로 한 번에 앞으로 당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후석에 1560 침대 모드,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보이고 있고, 침대 모드에서 바로 언더 서포트만 펼쳐주면은 최대 1750,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게 됩니다. 역시 마무리 해야 되겠죠. 후석으로 가서 전동 침대 시트 한번 펼쳐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소음 차단을 위해서 무시동 히터 오프를 했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닥 쪽에 이렇게 보면은 외부 무시동 히터 머플러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를 틀었을 경우 이렇게 배관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일산화탄소가 차 실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어나갑니다. 현재는 1560 상태,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역시 언더 서포트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는 시간 관계상 상부 쪽도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노래방 안돼요 안돼 나오고 있고요. 정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블루투스 더싱 미라클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행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현재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있고요. 아트원의 모든 스위치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용을 해도 고장률이 적은 아날로그 스위치를 고집하는 이유, 아트원에 있습니다. 자, 현재 언더 서포트가 올라온 상태고 열선 확인하고 있고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1750 사이즈.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자, 시트의 연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가볍게 빼주고, 팔걸이, 양쪽에 팔걸이 있는 것을 그대로 후석 쪽에 옮겨주시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주중에는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2명이 아주 편안하게 취침 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외장 컬러 아스트라 블루, 실내는 코팅 베이지에 이렇게 전기 장치까지 작업을 해서 마무리, 유리막 코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많은 캠핑카들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온 글로벤 하이브리드는 역시 캠핑카 개념보다는 차박 캠핑카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평소 업무 80% 승차를 할 수가 있고 20%는 이렇게 레저를 즐길 수가 있는 모드, 더불어 손가락 하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즉 완벽한 항제 차박 모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온 24 채널을 통하면은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구성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역시 한주의 시작입니다. 더운 6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